자, 양도 소득세 70번이네요. 307조. 자,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묻는 지문이네요. 그럼 거주자가 팔았다. 국내 거를 팔았을 때 과세하죠? 국외 거를 팔았을 때도 과세합니다. 근데 거주자가 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러나 비거주자가 팔아요. 빚자는 국내법에 의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를 쓰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부동산 소재지 등으로 가겠네요. 자, 1번 거주자가 국내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다음 2번은 거주자가 5년 이상 어디 거를 팔았다. 왜? 국외니까 있다. 그 다음 3번은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죠? 우리가 몰라. 없다. 있다. 그래서 틀렸네요. 비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뭐다?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죠? 뭐를 물어본다? 납세지. 납세지는 뭐다? 거주자의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뭐다? 국내 주소지죠. 국외가 아니라 국내.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죠?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수 없다. 소재지 등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2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3번. 3번이라고요?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3번입니다. 3번. 2번이 아니라 3번이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자. 자, 71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네. 그럼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죠? 1년에 한번 하는 게 확정 신고다. 자, 22년 3월 1일 주택을 양도했다. 자,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죠? 1호 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 그러니까 3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되겠죠? X. 자, 그럼 확정 신고든 예정 신고든 분할 납부는 할수 있다. 물납은 안 되죠? 얼마 초과예요? 요건이. 천 초과. 천 초과에서 2천만 원까지. 이해하죠? 이럴 때는 얼마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근데 2천만 원보다 초과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금액.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얼마다? 1600. 사례를 물어보죠? 2천만 원 이하니까 천 초과니까 천을 빼면 됩니다. 그럼 600만 원. 천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600만 원은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네요. 600만 원. 그다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범위죠? 그럼 2천만 원인 경우니까 천만 원 초과에 들어가네. 분납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있다. 자, 그다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은 뭐다? 똑같잖아요. 뭐예요, 이거? 확정 예정 신고하지 않는 거주자가 과세 표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7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뭐 팔았다. 토지 건물. 1호 자산은 항상 2개월인데 말일부터 분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거예요. 분기 또는 반기는 무조건 땡이다. 그럼 2번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고. 자, 그 다음 3번은 건축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무슨 가액으로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해서 양도세를 덜 냈다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받아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럼 여기서 5%는 환산취득가액의 5%입니다. 산출세액의 5%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 산출세액에 속지 말자. 그리고 4번, 1천 초과더라도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그 다음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았죠? 그럼 예정 신고할 때는 누진이니까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무슨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 떼어먹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73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했다.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다. 옳은 것. 1번 3월 15일 날 양도했다. 말일부터 2개월. 그럼 5월 31일. 6월 틀렸네요. 그리고 예정 신고는 미리 납부하더라도 세액 공제 폐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 예정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에는 어떻게 한다?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자, 그 다음 뭐를 신고한다? 4번. 오늘 이거 배웠잖아.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뭐다? 산출세액 과정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74번.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항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양도세죠? 22년 5월 15일. 토지를 양도했다. 1,500만 원. 그럼 1,000 초과이니까 뭐를 날 수 있다? 분할 납부. 물납은 할 수 없어요. 양도세는. 틀린 것. 1번. 언제까지?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죠? 5월 15일이니까 더하기 말일부터 2개월. 그럼 7월 말일이네요.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를 얘기하고. 그럼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된다. 예정을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리고 1500이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럼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 한다? 22년 9월 30일까지 1,500이잖아요. 그럼 1,500이에요. 그럼 5월 15일이 양도일이죠? 그럼 예정 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말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된다. 신고기한. 그럼 납기 경과 후 몇 개월? 2개월. 분할 납부 할 수 있죠? 그럼 분할 납부는 9월 10일까지 얼마 하는 거다? 500. 납기 내에 얼마? 1000만 원 납부하고 2개월 이내에 납기 경과 후 500만 원이네요.
절대 천만 원 하면 안 돼요. 5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 75번. 소득세법상.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예상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자, 75번. 틀린 것. 1번. 부담부증여. 자, 부담부증여는 채무는 양도죠?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양도세도 신고하고 증여세도 신고해야죠? 기간을 1개월을 둬줘.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그래서 3개월 앞에는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자, 2번.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여정신고 산출세액, 감면세액은 빼죠? 그리고 수시부가세액도 뭐다? 빼야죠.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부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한다. 수시부가였다면 공제한 세액, 나머지를 납부하는 거죠? 공제한, 아니한,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예정신고 납부할세 2천만원 초과네요. 요건이 뭐다? 2천만원 초과일 때는 뒤에 오는 법조문은 뭐다? 100분의 50 이하.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러나 2천만원 이하일 때 뒤에 오는 법조문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절대 뒤에 법조문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한지 초과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초과니까 50%. 맞네요. 그럼 누진세율 대상 또 나왔다. 2회 이상 예정 신고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금 띄어먹었죠?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네요. 그리고 5번은 당연한 얘기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다음 76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거래 계약 후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그럼 양도일이죠? 양도일이 언제다? 2월 28일. 근데 허가는 언제 받았어요? 허가는 언제 받았다? 5월 30일.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청산했다.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서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럼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 신고기한 물어볼 때. 그러나 양도시기 물어볼 때는 2월 28일이다. 양도시기는 돈 받은 날이야, 무조건. 예정신고기한을 물어볼 때는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서 신고를 받아주므로 말일부터 2개월. 답이 3번. 예정신고다. 만약에 이 지문이 확정신고라면, 해가 바뀌어요. 확정신고라면, 다음 연도 뭐다? 5월 31일이 되겠죠? 그럴 때는 정답이 5번으로 바뀐다.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이에요. 예정신고니까 3번이다. 그러나 양도시기를 물어볼 때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2월 28일 날 예정신고 기한을 물어볼 때는 허가일로부터 따진다는 것. 자, 77번. 양도소득세 물납 분납.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납할 수 없다. 그럼 1번 똑같죠? 토지거래 허가고요. 포인트가 뭐다? 허가받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엔드. 말일 2개월. 양도일 하면 틀려요. 허가일. 양도일 틀렸잖아요. 그 다음 1천 초과는 뭐다? 물납할 수 없다. 있다 틀렸네. 3번 1천 초과할 때는 뭐다? 납부세액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날 날부터 분할 납부기간은 2개월이죠. 재산세 양도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3개월은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2개월.
그리고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 신고만 적용된다. 땡. 둘 중에 하나 적용됩니다. 둘다할수 있어요. 자, 5번 또 나왔다. 3600. 사례를 물어보죠? 그럼 2000 초과에 들어가니까 절반이네. 절반. 그래서 18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범위를 물어본다. 사례네요. 3600이니까 초과니까 50% 이하. 그래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 2000 초과일 때는 50%를 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네. 1600.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다음 78번. 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다. 1번, 부동산. 그래서 예정 신고는 이거 뭐를 물어본다?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예정 신고는 뭐다? 예정 신고는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부터 2개월 하면 틀려요. 2개월은 신고 기한이에요. 말일날 성립한다. 그리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뭐다? 과세 관청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강행 규정이니까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럼 예정 신고 자진 납부하더라도 10% 세액공제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다.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도 옳은 지문은 기역과 니은이네요. 디귿, 리을은 틀리다. 기역. 예정 신고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말일에 성립한다. 2개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입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요. 거의 다 유사 문제예요. 유사 문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15쪽에 79번에 2번 조심해야 돼. 2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 이번 허가 받은 후, 그럼 정상이잖아. 허가 받은 후, 대금을 청산했죠? 그럼 말일부터 2개월은 허가일이 아니라 뭐다? 양도일이죠. 전자가 들어가야 허가일이에요. 허가 받은 후, 대금을 청산했다.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그럼 대금 청산일 말일부터 2개월, 즉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그러나 허가 받기 전 하면은 옳은 지문, 후는 양도일부터. 그것만 주의하면 돼.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다음 316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316페이지. 자, 꼭대기 80번. 틀린 거다.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 신고할 자 또는 확정 신고를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무신고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겠죠?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네, 고지서가 날라온다. 결정한다. 맞잖아요. 그럼 이래의 경우, 무신고했죠?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뭐 보고 결정하나요? 등기부.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엉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연한 거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4번도 맞는 지문 또 나왔네요. 5번. 이번에는 뭐다? 2천만 원 이하.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 이하 틀렸어요. 50% 이하는 2천만 원 초과일 때 쓰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하와 초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1번은 다 유사한 문제예요. 틀린 것. 자,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죠. 천초가. 그러나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리고 3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3번도 똑같잖아.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강행규정,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3번.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납세직원할 세무서장은 양도세 과소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어. 양도소득 총결산 등의 기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자, 무신고해서 세금을 결정했잖아요. 결정했어요. 세금을 결정해서 이제 뭐다? 기납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은 고지서를 보낸다. 며칠.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고지서 보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포인트가 뭐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표와 세액을 결정했다. 며칠? 30일. 자, 분양권 1호 자산이죠? 언제 팔았나요? 7월 15일 더하기 2 말일. 그럼 9월 30일. 답이 3번이네요. 답은 3번이다. 나머지는 전부 유사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83번으로 가볼까요? 83번. 자, 예정과 확정이다. 1번. 1번은 뭐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20% 맞잖아요. 그럼 2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정에 부과됐다면 이중부과 금지. 자, 3번. 납세자가 국내의 거주자다. 그럼 거주자는 납세지는 부동산 어디로 간다? 소재지. 거주자는 소재지를 쓸수 없어요. 거주자의 어디가 납세지다? 주소지다. 단이 지문이 비거주자라면 맞는 거예요. 국내 거주자는 주소지로 간다. 자, 그다음 4번. 자,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그럼 20%가 붙었죠? 근데 무슨 신고를 하라?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중에 50%를 감면한다.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원래 20이 붙었잖아. 예정에. 확정신고하면 20의 절반, 10%만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5번. 그럼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 납부지연가산세죠? 하루하루부터. 이거 법 개정된 거예요. 지방세든 국세든 똑같이 됐어. 지방세도 하루하루 따지죠? 지연일수에 따라 10만원당 20이. 10만원당 20이요. 이게 납부지연가산세라고요. 그럼, 자, 산출세액이 나왔다. 1일 0.0. 둘둘 붙죠? 그리고 신고불도 붙잖아요. 그럼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할까요? 보통 징수. 그럼 미납하잖아. 그럼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 몇 프로부터? 3%. 그래서 이해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하루하루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죠? 하루에 0.22. 그래도 고지서가 날라와. 보통 징수. 하루라도 연체하면 미납하면은 뭐다? 월 3%가 붙어. 이 3%와 이해를 뭐라 그런다? 납 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한다. 합쳐서 정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84번. 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이다. 예정신고 기한이네요. 일단은 대금청산일을 찾아야죠.
계약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속이니까.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8월 28일. 양도일이네. 그럼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네. 예정신고 10월 30일까지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기한. 근데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어요. 그럼 허가일은 언제라고 나와 있나요? 9월 28일. 그럼 일반적인 거는 뭐다? 이날까지 하는 게 예정신고 해야죠?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 허가일 받기 전에 잔금이 끝났죠? 그럼 무효야. 그럼 이날로부터 따지죠?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없다면 10월 말일로 바뀝니다. 8월이니까 10월 말일이 바뀐다. 다행히 10월 말일이 없잖아요. 그죠?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니까 8월 28일 말일부터 2개월 일반적인 거. 허가구역 있는 거니까 이날이 아니라 허가일. 자, 그 다음 85번. 자, 지금까지는 뭐를 했어요? 궁, 내 거를 했다. 이제 국, 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국, 외가 들어가면 조심하다. 자, 우리 배웠죠? 국에는 딱 포인트가 세 개야. 거주자가 국, 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납세무자가 있고, 그리고 국외 거는 장특공제를 안 해줘요.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다? 60%, 70% 그런 거 없죠. 기본 세율 6에서 45만 쓴다. 국외 거. 그러니까 국외 거는 실질로 따져 등기등록을 불문한다. 그래서 5년 장특공제 안 해줘.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 미등기 70% 안 써요. 국내 거지 이거는. 국외는 실질로 따져. 이렇게. 자, 1번. 자, 국외 거는 계산공제 차감하여 계산한다. 1번.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해줍니다. 미등기로 팔았다. 등기되고 팔았다. 실거래가액을 확인이 안 될 때 국내 것만 쓰는 지문이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한다. 틀렸죠? 이거는 국내 지문이다. 국외는 틀려. 그리고 국외주택을 살 때 달러를 차입해서 일부를 차입해서 부동산을 구입했죠?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환차익이 생긴다. 이거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도세 안 걷는다. 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리고 3번은 국외 기본공제는 해줍니다. 미등기 빼고 기본공제는 다 해줘.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국외 거를 3년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요. 아니한다. 그 다음 국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문은 있다. 왜 있어요? 5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문제. 5년 이상 주소를 뒀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85번의 답은 1번이네요.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국외 거는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한다. 그래서 국외 거는 추계 결정이 없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86번. 자, 국내 한 채. 자, 국내에 한 채네요. 한 채. 상가도 갖고 있고, 국외에 한 채. 그래서 소유자가 같더라도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국내 거 따로, 국외 거 따로. 그럼 1번. 국내. 먼저 양도했다. 그럼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2년 보유하더라도 1세대 2주택에 당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된다. 하나로 본다고요. 그리고 갑이 국외 거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다 틀렸네. 그다음 3번 항상 납세지는 거주자니까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4번은 뭐다? 국외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세액은 해당 과세기관의 국외주택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를 해주므로 산입할 수 있다. 국외권은 장특공제는 안 해주는데 연 250,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장특공제는 안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87번. 소득세법상 국외 틀린 거네요.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도 국외권은 실질로 따집니다. 임차권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오, 그럼 국외는 몇년 이상 거주 또는 거소를 둬야 된다? 5년 이상. 그럼 3년간 틀렸죠? 5년 이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X. 자, 미등기로 팔더라도 6에서 45예요. 국외는 실질로 따진다. 미등기가 없다. 70%는 국내 지문. 국외는 6에서 45. X. 그럼 장특공제 3년 보유하더라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다음 미음. 국외권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럼 있으면 국내 거와 똑같이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는 시가라고 합니다. 있더라도 그러니까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비읍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외워 환산해야죠. 그럼 지출일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다. 이것도 정리 잘해야 돼요. 양도가액은 환율을 적용받죠. 원화로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들어오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는 수령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지출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틀린 거 4번이에요. 4번이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그 다음 322쪽으로 들어갑니다. 국외자산. 자, 국외 겁니다. 지문이 기네요. 1번. 국외는 무조건 요건이 몇년 이상? 3년 이상. 틀렸네. 5년 이상이죠. X. 그 다음 2번. 2번이죠? 자, 국외자산 양도소득. 국외에서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공제를 하되 둘 중에 하나를 뭐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틀렸죠? 외국 납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 다음 국외 거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다. 추계 결정 안 해요.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구한다. 그럼 시가가 없을 때는 보충적인 방법 기타 등등. 그럼 4번 기본공제와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틀렸죠? 장특공제는 적용을 안 합니다. 4번도 틀렸죠? 그 다음 외화를 차입해서 환차익이 생겼죠?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3번이에요, 3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문풀을 하는데 이 기본기가 강한 분은 뭐다? 슬슬슬슬 풀리죠, 그죠? 근데 기본의 그 이론이 좀 미진한 부분은 따라오기 바쁘고 좀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는 한번더 기회가 있죠? 이 문풀이 끝나면 이제 요약집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론이 미진한 부분, 요약집을 통해서 이론 정리를 하시면 고득점 할수 있다. 항상 하는 제가 말씀이죠? 포기만 하지 말아라. 문풀이 끝나면 다시 동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약집, 요약 강의, 이론 강의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원 꾸준하게 반복 학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